네, 두 분 교수님 다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왼쪽에 박종화 교수님이시고요. 여기 방금 강연 마치신 김진수 단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여러분. 카오스재단에서 이번 학기에 질문자가 너무 많아서 질문 방식을 바꿨는데요. 무대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를 두고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앉으신 분이나 저 끝쪽에 앉으신 분이 조금 나오시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저희가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직 나오시는 분이 없으신데 유전자 관련된 내용이라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제가 여기 지금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네, 나와주고 계십니다.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네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네. 게 뭐냐면은 네. 그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어떤 개념을 바꿈으로써 사람이 그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나이나 외모나 그런 등의 차이들이 결국은 그 어떤 한 대립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다인자 유전인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개념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 나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약간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약간 고려를 하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교수님께 이종화 교수. 박종화 교수님.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예들은 한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좋은 예들이고요. 노화나 암이나 당뇨병은 그러니까 복잡, 영어로 complex라 그러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가 아니고 많으면 뭐 10개, 20개 다양하게 그거를 바꿔야 되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다른 기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잘 조사를 해서 검증을 거쳐서 바꿔야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개념 하나 있잖아요. 그럼 저희 김일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만약에 그 개놈 하나를 그 크리스토퍼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이나 그런 것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과연 그 개놈 하나를 바꿨는데 그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도 성립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예측하지 않은 그런 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치료제로 쓴다 그러면 전임상, 임상을 통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또 나중에 허가가 된 다음에도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서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모든 약이나 치료법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준해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무식한 질문으로 발전시켜 보면은 그러면 크리스퍼 유전자로 나이를 되돌리거나 좀 젊어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떤 특정 유전자 때문에 수명이 네네. 짧은 경우 네네. 그런 질환의 경우에는 그걸 복구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네. 일반인의 경우에 이제 그런 수명에 관계된 것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또 다양한 변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뭐 쉽지 않을 네네. 수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시퀀싱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네네. 어떤 뭐 그 유전자만 바뀌면 뭐 5년 더 사는 유전자가 발견될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잘 알려진 것 중에서 어떤 유전자는 변이가 있으면 하루에 4시간만 자도 평생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변이는 만들 수 있어요. 그 이 기술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고 네네. 또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뭐 쉽지가 않죠. 역시 유전자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남성분 아까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예전에 그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면은 유전자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룡을 복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또 뭐 메모들을 복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메모들을 이렇게 복원을 한다는 게 인류의 그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메모드 보고 일단 그, 가능은 한가요, 교수님? 네.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메모드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 유전자를 합성해서 코끼리 이게 이제 지놈에 삽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저는 그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라기 공원을 주라기 공원처럼 만들어서 관람객을 받는. 그런데 그것을 자연계에 방류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 멸종하지 않을까? 네, 네. 금방. 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그 생태계 이렇게 갑자기 수천만의 시간을 두고 나오면 네.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고. 일단 미세먼지를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네. 저기 한 번 더 질문하실 예정이신 거죠? 여기 먼저 이쪽부터 네, 먼저 받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저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듣다 보니까 그 이론적으로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좀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절대 만병통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병통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닌 질병의 원인도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질병이 난치병들이 유전자를 고침으로써 치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지 절대 난치 만병통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저 왼쪽에 나와 계신 남성분 한 가지 더 질문 있으시면 네네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강의 들으러 오기 전에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좀 찾아보다 예, 예. 보니까 4월달에 한국경제에서 이제 크리스퍼 가위 관련해 가지고 기사 난 게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툴젠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여기에서 원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두 건을 등록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특허를 등록을 했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특허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기업이 그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해 가지고 사업을 더욱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서 다른 기업들 다른 그 선진국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지원을 해서 앞으로 사업성을 확장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도 종종 중국에 가고 일본에 이제 자주 가는데 그 툴젠은 이제 제가 오래전에 창업한 회사인데 지금은 제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따로 이제 대표이사도 있고 연구소장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학계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도와주는 입장이죠. 그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것이 이제 또 회사에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연구자들이 상당히 우리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하려는 것도 많고 또 합작 회사를 뭐 세우자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업계가 만들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 그 과학의 저변이 넓기 때문에 그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이 분야를 치고 나갑니다. 놀라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네. 수천 명. 그러니까 한국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죠. 왜냐하면 그 3, 4년 사이에 네, 과학자 풀이 작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앞서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한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좀 다른 분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 박 교수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여러분? 2011년에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죽기 전에 유전체 분석을 해서 본인이 췌장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기술이나 지금 현재의 뭐 유전자 기술로
그 스티브 잡스를 살릴 수 있었을지가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지금 살아있으면 살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첫 번째 이유는 네네. 그 사람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 예, 예. 개놈 해독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혈액에서 생기는 그 암세포가 네. 돌아다니는데 그거 다 잡아내고 일주일마다 계속 체크하고 그 아. 개놈을 보고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네네. 알아서 어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가능하고요. 그 알아서 그거에 맞는 맞춤약을 또 네네. 스크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몇천만 가지를 아. 찾아내고 투여하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확인해서 네네. 세포가 죽어나가는 건지 살아가는지 또 확인하고 이게 이제 맞춤의학입니다. 아. 정밀의료 맞춤의학. 그 6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그때쯤 이게 네네.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데 돈만 있으면 됩니다. 네. 언제나 문제가 그래서 한 반반 정도. 교수님은 어떻게 반반에 찬성하십니까, 교수님? 뭐 예전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네네네.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예. 아, 안타깝습니다. 여기 그 사이에 저기 여성분 질문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김진수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원래 평소에 그 종의 유전자를 전부 바꾸면 다른 종으로 변화가 가능할까 궁금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아까 강연에서 말씀해 주셔서 배아 세포를 통해서 유전자를 모두 변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명 윤리랑 이런 거랑 관계없이 오직 이론적으로만 배아 세포의 유전자 개놈 구조를 다른 종의 동물 등 같은 구조로 전부 바꾼다면 인간에서 다른 종의 동물을 이렇게 낳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조지 처치 교수가 매머드를 복제하겠다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머드의 유전자 특성을 파악해서 그 유전자를 이제 코끼리 그 체세포 핵시설을 통해서 네. 일종의 그 잡종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 사람에 적용한다는 건 그 어느 나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실험을 하면은 평생 감옥에 갈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뭐 잡종을 만든다고 해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만 네네네 그 조지 처치가 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였습니다. 포스타. 아, 좀 말리지 그러셨어요. 예? 좀 아,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서 매머드를 복제한다 하는데 어떻게 돼 가냐고 제가 작년 9월 달인가 네네네.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네네. 물어보는 말이 크리스프로 바꾸는 건 너무 쉽다. 그건 잘 된다. 잘 되고 있는데 아시아 코끼리의 난자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생리학적이고 의학적 이게 너무 어렵다. 아.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쉽지만 오히려 그런 이제 착상을 시키고 뭘 이제 뽑고 난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기술이 아직도 낮은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그런 시대가 오려면 아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되려면 몇십 년 걸릴 거고 아까 윤리 문제 코끼리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코끼리가 복제가 네네. 된 적이 없죠. 없으니까 아, 코끼리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조금 네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 생명의 네네. 본질은 정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정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열역학적으로 엔트로피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거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명한 학자들 예를 들면 뭐 자크 모노나 뭐 굴드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진화에는 방향이 없고 단순히 다양성의 축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방향이 있다. 생명체가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강의에도 나오지만 눈먼 진화였던 우연한 진화가 눈뜬 진화가 되면서 의식적인 선택적인 진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진화에는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책을 많이 읽으신 네, 그 방금 하신 질문이 사실은 노벨상감 질문입니다. 어머 어떻게 생명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고요. 이게 앞으로 큰 논쟁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때까지는 다윈이 만든 그 위에 1930년대에 뉴 신세시스라고 해서 뉴 합성이라고 해서 그거를 방어하는 그런 걸 많이 만들었고 지금은 대세가 방향성도 없고 눈문 시공이 하는 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게 아닌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과학적 근거 나오기도 하는데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한 거는 종교적으로 말하는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이건 순전히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방향성이 있는 거에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 처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방향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책들도 나오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과학을 하는 분들이 종교가 믿어서 종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 그 크리스프도 진화적으로 보면요 특수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게놈 자체를 다 바꾼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 진화 이런 게 보면 방향성을 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무시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공적인 거야라고 해버린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도 당연히 진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질문이 나오고 제 생각인데 앞으로 한 15년? 10년 정도가 있으면 자연계에 벌어지는 다양한 그 생명 진화에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 검증이 가능한 어떤 일이 나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이 없을 확률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있을 확률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방향성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달에 달 착륙하듯이 우리 진화의 방향을 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자연적인 거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하지 해주신 거고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무작위적이라는 그런 랜덤하다. 예, 예. 네, 네. 그게 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이 있다고 믿기지가 않는데 만일 네네. 외계에 생명체가 있고 예, 그 예. 생명체가 지능을 갖고 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작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 말씀이 맞을지 한 10년 있다가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네 두 분 교수님 강연 잘 들었고요. 그 저는 김진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조금 크게 마이크에 아, 가까이 네. 네 아까 비정상 근육 억제 유전자가 돼지에게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생성되지 않았었다고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되지 않은 거에는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실험에 성공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시험 성공률이 다른 어떤 유전자 가위로 실험을 하셨을 때보다 뭐 성공률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뭐 돼지에게서 발생되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적으로 분명히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눈썰미 있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걸 라인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체만 모아가지고 암수교배라고 라인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문가가 눈썰미 좋은 전문가가 수십 년 동안 인내력을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연히 발견됐고 그 사람들이 수십 수백 년 동안 품종화해서 유지가 된 건데 돼지는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고 사라졌거나 또는 그 돼지의 어떤 그 경쟁자들하고에 있어서 불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일부러 만들어 놓으면 개들만 모아가지고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종화가 가능한 것이죠. 혹시 생명과학 하시는 분이신가요?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으셔서 조금 네네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김진수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잘 안 들리는데 잠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죠. 네, 김진수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가 1세대 징크핑거에서부터 2세대 탈렌, 3세대 카스9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고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나온 CPF1이 카스9이랑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 지금 현재 CPF1이 연구되고 있는 동향이라든가 뭐 카스9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 미생물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크리스퍼 시스템의 이제 변종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것이 처음 발견됐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유전자는 사실은 전체 미생물 스페이스에 비하면 극히 일부고 네네. 그런 것을 아마 박정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시퀀싱에서 밝혀낼 것입니다. 네. 그러면 CPF1 이거 모으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용도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 교정을 할 수 있는 툴박스가 다양해지는 거죠. 망치도 큰 거 작은 거 뭐 스크루드라이버부터 다양하게 생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뭐 다른 하나를 대체한다기보다 새로운 뚜리도 생겼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또 기존 툴은 계속 개선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습니까? 네, 네. 네,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김진수 교수님께 네.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화학과 학부생으로서 말씀을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저도 유기화학 뭐 여러 분야 화학을 공부해봤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강연해주신 크리스퍼 카스나인 관련된 기술은 이제 화학과에서는 이제 특히나 그 접할 수 없는 기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화학과 학부생으로서 어떤 공부가 관련 연구에 있어서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할지 그리고 더 대학원이나 진학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지 교수님 연구실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죠? 저는 제가 화학을 전공해서 이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세대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신 데나 캐롤이라는 분도 화학자였습니다. 화학자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화학자가 생명현상을 이해하면서 도구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이런 새로운 브렉스루 기술은 상당수 화학자들이 먼저 연구를 합니다. 10년 뒤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더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제 저는 이제 복지를 위한 의료 복지를 위한 화학자가 되고 싶은데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련해서는 이제 구조생화학과 그리고 이제 유기합성 등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연구를 이제 학부생 때 정할 때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연구 동향에 따라서 이제 그것에 이제 세계에 진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어떤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만 공부하면 분명히 이제 학생이 학자가 됐을 때는 그 분야는 인기를 잃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학생일 때는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두고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심지어는 자기 분야가 아닌 예를 들어서 화학자가 물리학을 뭐 논문을 본다든지 사실 이게 어렵죠. 근데 최소한 학계의 동향이 뭔지 지금 핫이슈는 뭔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해둬야 정말 새로운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 때나 심지어 대학원생들도 한 번에만 파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기 직업을 가진 다음에 팔면 돼요. 네, 여기 오신 많은 다른 대학원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 박종화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지금 그동안에는 저 북쪽에서 내려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연구 결과로는 거의 다가 남방에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지난 요 근래 이제 그 중국의 그 동북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새로운 그 요하 문명이 BC 한 7000년 경에 지금 만주나 저쪽 부근에서 이제 그러니까 항하나 이쪽 양쯔강보다는 한 2-3000년 먼저 발전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발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그 연구를 하셨는데 박 교수님이 하신 게 그게 이제 맞다고 그런다면은 이때까지 그 교과서나 이런 데 나왔던 그 인류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그 수정이 돼서 교과서에 다시 실려야 되는 것인지 또 여하 문명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다 수정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 저 고고학이나 역사학의 상당 부분이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형태학적이나 이런 걸 했고 또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맞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서 꼭 개념뿐만 아니라 뭐 탄소 동위수 해가지고 기존 이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탄소 동위수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더 오래됐다 덜 오래됐다 해볼 해가지고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특히 생물학 쪽은 게놈이라는 혁명이 생김으로 해갖고 지금 크리스프로 이게 편집도 마찬가지고 포함해갖고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지금 우리 자신의 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이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야말로 10년 전에 인류 이동하고 지금 10년 뒤 인류 이동은요 논문을 보시면 아예 거의 뭐 이거는 뭐 반대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격동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바뀌는 방향이 동북공정이나 이런 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역사학교도 아니고 저는 그 문의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시겠지만 빙하기가 오락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코뿔소뼈 뭐 코끼리 오만가 다 나옵니다. 열대지방 거. 진짜로요. 실제로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명이나 어떤 그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변화가 많았고 자전축도 바뀌었고 하니까 실제로는 한국이 옛날에는 오히려 심지어는 뭐 쌀 제일 오래된 건 한국 거다라는 게 저는 뭐 한국에서 쌀 농사 됐다고는 하진 전혀 믿지는 않지만 그런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정돼야 되는데 그 수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어디서 오냐 하면 물론 탄소 동위원소나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도 오지만 고대 게놈, 그 고대 뭐 쌀, 고대 나무 이런 거에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정보가 지금 쌓여 있고 아시겠지만 그 황해가 지금 바다지만 만 년 전만 해도 그게 땅이었거든요. 엄청난 광대 평야였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약간의 이제 자전축이 바뀌었을 때 따뜻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양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명을 다양하게 해서 꼭 중국에서 뭐 이렇게 문명이 생겼다든지 뭐 어디 이스라엘에서 문명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간 열린 자세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뭐 국수적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중국 사람도 이걸 열린 마음으로 과학적인 대도로 이걸 봐야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에 중요합니다. 누가 뭐 더 잘났고 못나고 오래되고 이건 제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굳이 안 외워도 된다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김진수 교수님께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전공자로서 좀 들었을 때 이해 안 부분 이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유전자 가위 이제 편집 기술이 단일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뭐 치료법으로 쓰였을 때는 이제 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바꿔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암같이 퍼져 나가서 많은 유전자에 변형시킨 그런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암에 대해서는 그래서 암 세포를 직접 유전자가 가려가지고 공격하는 뭐 그런 어프로치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면역세포를 이용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서 죽일 능력이 있는데 암이 일종의 꾀를 부려가지고 그 면역세포를 꽉 잡아서 무력화시킵니다. 근데 면역세포의 특정 유전자 요새 얘기하는 그 PD-1 이걸 없애버리고 그 세포를 다시 넣어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암세포가 그런 꾀를 부리지 못해가지고 암세포를 잘 죽인다. 그런 연구 결과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면역세포 치료제의 효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유전자 가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상용화는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허용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상용화했을 때 그 실행시키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 내에서 비용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임상 그 시험 과정 중에 사실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회수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수준으로 이제 수가가 결정이 될 것인데 또 국가가 그걸 컨트롤하죠. 이게 의료 범위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 나라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 치료제를 글리베라라고 하는 것을 허가를 했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주사 맞는데 200만 불이에요. 그래서 딱 한 명 치료받고 더 이상 너무 비싸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생산을 포기했다고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도 그것이 널리 활용이 못 되고 또 너무 낮으면 그 회사가 지탱을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경영적인 차원의 결정이죠. 또 이제 국가가 또 거기에 관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합니다.